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이번 주의 경제 현안으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파생상품 DLS 또는 DLF, 왜 쪽박이 났나, 제2의 키코 사태라고까지 과장되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LS 또는 DLF 사태를 보시면 여러 가지 뉴스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독일 국채 10년짜리 국채의 금리에다가 투자한 DLF는 예상 손실률이 95.1%, 그래서 한1200 정도가 손상이 난다는 게 며칠 전에 8월 7일을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이 했던 거고, 최근에 만기가 됐던 것들은 95%가 아니라 100%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영국하고 미국 CMS 금리, 스와프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DLS, DLF도 한 56.2%가 이게 8월 7일 기준인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큰 손실이 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거의 원금이 다 없어지는 이런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최근에 보도한 것을 보면 48명이 투자한 83억이 넉 달 만에 다 날아가서 우리은행의 DLF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26일이죠. 그래서 오늘 만기인 DLF는 아까 말씀드린 KB의 독일 금리 연계 전문 사모 증권 투자 신탁제 7호라고 해서 DLS 파생형인데 투자 원금에 대해서 100% 투자 손실을 처리했다. 그래서 한 푼도 못 건지는 거고요. 이 중앙일보는 그래도 좀 우리은행에 조금 나은 며칠 얼마 전이니까 거기에 뭐 1억 맡겼는데 3천만 원이 돼요 이러고 가서 항의하는 사진입니다. 근데 저 3천만 원도 지키지 못하고 다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독일 국채 10년 물짜리 DLS 또는 DLF는 금리가, 만약에 10년짜리 채권에 국채 금리가 0.3% 내려가면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0년 국채의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을 가정하고 산 거기 때문에 내려가면 이제 손실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0.6%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을 100% 잃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 채권 금리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0.6%는 금리로 보면 큰거 금리 같지 않은데, 채권 금리에서 0.6%는 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지난 19일 날 만기가 맞았던 우리은행의 DLF 가입자는 60.1%, 앞 화면에서 56%보다 더 떨어져서 60.1% 수익률을 기록, 마이너스 60.1%, 그러니까 40%만 남았던 거고요. 그런 형태로 하나은행도 해외 채권금리 연계 DLF 첫 만기가 25일 날, 어제 도래했는데, 했고요. 영국과 미국 이자율 스와프 금리로 연계된 메리츠 금리 연계 그 DLS 파생형도 손실률이 46.1%로 거의 반타작에서 모든 투자금을 날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DLS, 죄송합니다. 타이포가 있습니다. DLS와 DLF는 무엇인가를 보면, 영어로 이제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or fund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생상품과 연결된 증권 또는 펀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증권사가 팔면 증권이고요. 은행들이 팔면 펀드입니다. 그래서 원래 파생상품, 우리 보통 이제 여러 가지 파생상품이 있는데, 아마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는 게 ELS. 이거는 주식 연계 증권 또는 펀드를 얘기하죠. ELF, ELS라고. 그런 것처럼. 근데 이 파생상품이 어떤 파생상품이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품, 자산, 투자 자산이 있으면 집이다. 그러면 그건 이제 기초 자산이라고 합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집 가진 사람은 집이 돈을 벌고,
집값이 내려가면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그 집을 직접 사는 게 아니고 그 집에 투자하는 리츠를 산다. 뭐 그러면 이제 이게 집이 기초자산이고 리츠가 파생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DLF는 금리, 환율, 통화, 그러니까 외환이죠. 금, 은, 원유, 부동산 같이 아주 다양한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판매처가 증권사면 증권, 은행이면 펀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펀드는 이 DLS를 여러 개를 모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파생상품의 파생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파생상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파생연계 상품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가치 변동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데 만기 시의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 구조가 과거의 키코와 아주 유사한데 제가 조금 이따 키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생상품, 연계상품은 만기 시의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지수가 계약 조건을 충족하면 약속된 수익률을 지급하고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원금을 손실 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독일의 국채와 연결된 파생 상품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준선이 있어서 그 기준선보다 독일의 10년 국채의 이자율이 더 높으면 금리의 4 내지 5%를 확정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맡겨봐야 1-2%밖에 안 주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단기간에 4-5% 수익률을 날 거라고 보고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근데 반면에 금리가 내려가면 금리 0.1%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원금의 20%를 손실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로 받게 한 거하고 원금 까지는 거하고 따져봤더니 0.3%가 되면 이 손실이 크게 발생하게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한 이 파생상품이 6개월 만기고요. 만기 시에 금리가 기준보다 높으면 원금에다가 약정금리 4.2%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마다 이제 파는 게 조금 다른데요. 근데 만기 시 금리가 기준보다 낮으면 원금에다가 기준금리 이제 이에서 실제 금리가 낮아진 것만큼 그 차이죠. 기준금리에서 낮아진 것만큼의 두 배만큼을 원금 손실을 가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보시면 전 세계 경제가 2016년서부터 상당히 경기가 계속 확장하는 때가 돼서 경기 회복이 좋아져서 뭐 미국 같은 데 50년 최저 실업으로 가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10년 국채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률이 경기가 좋을 땐 주식시장 같은 데서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국가가 장기적인 부채를 채권을 발행하려면 금리를 높게 주고 약속을 해야 발행이 되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저기 독일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아니라 이자입니다. 금리가 2016년 중반서부터 2018년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일하고 미국 경기가 무지 좋다. 앞으로 10년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갈 거니까 올라가면 국채를 많이 사놓으면 점점 이제 채권 가격이 높아지니까 수익을 얻을 걸 간주하고 여기가 4.5% 뭐 저기 올라가면 4.2% 또는 5% 이내에 이자를 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팔았는데 문제는 2018년 초반부터 어떻게 됐냐면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세계 경기가 지금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경기 침체 리세션 위기로 가고 있고 특히 유럽에서 독일 경제가 자동차 산업, 제조업 산업의 비중이 크니까 제일 심하게 축소되고 있으니까 10년 채권 수익률 금리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돈을 돌려주고 내려가면 0.1% 내려갈 때마다 원금에 기준금리에서 0.1% 내려갈 때마다 20%씩을
원금의 200% 그 차액의 20%까지를 까는 거로 했으니까 그게 이제 거의 바닥이 났죠.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투자인가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2008년서부터 최근 오늘날까지 9월 26일까지 독일의 10년 국채 금리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계속 하향 추세잖아요. 근데 이제 저걸 확대해서 2015년서부터 지금 보시면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보면은 2016년 중반에서부터 2018년까지만 한 1년 반이 올라갔는데 이 올라가는 추세가 한동안 계속될 거라고 믿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에 베팅하는 파생상품에 투자를 했던 겁니다. 이제 이럴 때마다 이제 언론에서 뭐냐면 여기 막 이제 노인들이 노후 자금 1억 원을 투자했는데 4개월 만에 다 없어가지고 이제 첫 우리은행의 그 사태가 지금 100% 손실이니까 돈다 까먹은 거죠. 4개월 만에. 그러니까 한 푼도 안 남아 난.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운용수수료 뭐 1.9% 반환하는 쿠폰 이자라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190만 원 돌려받는 겁니다. 4개월 투자해가지고 1억 투자했다 190만 원 돌려받는 거니까 100% 다 없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할때좀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노후 자금을 이런 위험 자산 파생 상품에 투자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 금융 지식이 낮은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노후 자금은 절대 위험 자산에 투자하지 않 절대라는 말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지 않고 적은 비중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퇴직연금 같은 것들을 쌓았을 때 은퇴자금을 쌓을 때그 자산의 운영을 개인이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 운영사의 컨설턴트들이나 그 고용주가 그런 회사들을 계약을 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직원들한테 자기의 퇴직 후에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충고도 해주고 교육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교수할 때 매년 봄, 가을로 이 베니핏 오피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직원들, 교직원 복지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교수들의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자산 운영사의 매니저들이 와서 자산 운영에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젊었을 거 이미 쌓아둔 돈이 없을 때는 뭐 돈이 저기 지금까지 퇴직연금에 들어있는 자산이 돈이 얼마 없으면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되죠. 뭐 그래서 수익률이 좋으면 빨리 크는 거고 수익률이 잃어도 아직 쌓아놓은 돈이 얼마 안 됐으니까 다시 그 다음에 벌어서 되는데 이제 그 점차 그 은퇴를 하는 나이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은 안전자산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의 파생상품을 사지 않고 국채를 직접 사든지 우리가 하면 정기 예금을 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죠. 그리고 주식을 해도 변동성이 적은, 뭐, 배당을 잘 해주고 아주 안정적인, 경기 변동을 잘 타지 않는 주식, 이런 거로 골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언론의 보도는 안타깝기도 하고, 이거는 정말 우리 사회가 이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경제 지식이 없다. 이렇게 위험한 파생 상품에 노후 자금을 댔다. 이런 것들은 자극적이긴 한데 사실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고 대부분은 사실이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슈는 이런 거죠. 금융사에 불안전 판매를 했느냐. 그러니까 금융사가 위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팔았냐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거가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는 이 어떤 파생상품을 할때 이게 어떤 쪽에다가 베팅을 하고 어느 쪽에서 손실을 나는가 그걸 이제 금융 쪽에서 포지션이라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소개해드리는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 상품은 독일 국채의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가정하에 그쪽에다가 수익을 내주는 베팅을 하는 거고요. 그게 떨어지면 손실이 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국민은행의 미국 국채 스와프 DLF 상품은 반대로 했습니다. 미국이 금리가 계속
내려갈 거라고 하는 거에다 베팅을 했는데, 지금 미국은 또 다시 갑자기 리세션 온다 그러니까 최근에 0.25% 금리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 다 지금 잘못 포지셔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최근에 그 미국의 연방정부가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만 해도 국민은행 이거는 플러스 수익률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금리에 연계된 파생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포지셔닝이 상향이냐 하향이냐에 따라 전혀 다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100% 다 손실이 되는 문제가 왜 그러냐면, 이 채권에 투자하면서 이 DLF나 DLS가 4개월, 6개월짜리 만기로 아주 짧은 상품을 팔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만기가 2년, 3년이라고 그러면 지금 떨어졌던 채권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복구가 될 텐데, 이건 4개월 만에 그때 그 만기 때 금리로 이미 수익률을 확정해 버리는 거니까 사실은 이 4개월, 6개월은 어마어마하게 그 위험 관리 차원에서는 짧은 거죠. 근데 이제 또 거꾸로 이 방향이 뚜렷이 맞다 그러면 이게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2년, 3년 후에도 계속 올라간다. 이거는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그 독일 경제 지금 팽창 경제인데 팽창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4개월, 6개월은 이쪽으로 갈 거야. 이러니까 이제 짧게 한 건데, 이게 잘못됐을 때는 이 짧은 투자 기간이 손실을 회복할 기간이 없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포지셔닝이나 기간, 그 다음에 손실 났을 때 손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공식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야 되고요. 키코 사태에서도 똑같이 이게 은행들이 사기적으로 팔았다, 불완전 판매를 했다 그래서 법정에서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그러면 책임을 은행한테 다 지냐? 아닙니다. 투자자도 상품의 위험을 알고 투자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은행의 불완전 판매를 확정해서 인정했어도 20% 정도 뺏기 보상 책임을, 배상 책임을 은행한테 물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이후로,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제도를 변경해서, 여러분, 이런, 투자할 때, 사용 내역을 뭐뭐를 성실히 다 설명 들었음, 설명 듣고 이해했음, 뭐 하면서 사인을 전부 하시게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런 계약을 했기 때문에, 키코 사태보다도 은행한테 불완전 책임 또는 증권사한테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묻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은 특히 고위험 금융상품은 반드시 본인이 이해하고 이해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지 누가 좋다고 그러니까 다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렵죠. 키코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제가 슬라이드를 빼놨는데요. 키코도 똑같았습니다. 그 우리나라 미국 달러가 계속 값어치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 원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 이제 이런 거죠. 1달러를 벌어왔는데 기업이 1,000원입니다, 지금. 근데 이걸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800원이 되면 1,000원어치 매출이 생겼던 게 자기가 800원밖에 못 쓰니까 200원이 얼른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원화 가치가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코가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제 그 달러가 계속 내려갈 거다, 한국 경제가 계속 좋아질 거니까 갖고 있다가 달러가 점점 떨어지면 그거만의 몇 배수를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0원 하던 게 800원이 떨어지면 1,200원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1달러에. 그러면 200원이 남게 되잖아요. 1,000원으로 달러를 벌어왔는데 1달러가 1,000원이 벌었는데 1,000원이 800원, 600원, 700원 가면 점점 내 돈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키코를 들면 그 떨어지는 거에다가 일정 부분을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꾸로 가면 자기가 이제 1,000원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800원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키코를 들었는데
갑자기 환율이 거꾸로 돼가지고 1,000원 하던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1,200원이 되면 200원에 해당되는 돈은 그 가입자가 은행한테 달러로다가 다시 사서 줘야 되는 그런 게 키코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는 그 달러가 계속 약세가 되니까 이 키코에 들었던 중소기업이 막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원래는 달러로 받아온 돈을 원화를 보전하겠다. 아,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환위험에 해칭을 한다.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환율이 갑자기 그 달러가 점점 약세가 돼가지고 점점 작은 돈이 되는 거에 대해서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일종의 보험이었는데 거꾸로 움직이면 올라간 달러보다를 그 사서 은행에 줘야 돼 버리니까 근데 그 사서 줘야 되는 달러 가치가 너무 빨리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 손실을 보고 그래서 한 500여 개 기업체에서 3조가 넘는 손실을 보고 소송 과정에 뭐 정확한 숫자는 알겠습니다만은 중소기업이 한 500여 개가 이것 때문에 파산에 이르렀다 이런 사태가 키코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키코와 이 파생상품은 다 구조가 비슷합니다. 어느 쪽으로 어떤 조건을 정해서 그 조건대로 움직이면 나한테 이익이 오고 조건의 반대로 가는 경우에는 손실이 나는데 그 손실 규모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잘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기간이 얼마나 짧고 기냐 이런 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 성향 조사할 때 제1형 공격형 투자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노후 자산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노후 자산은 공격형 투자 자산에다가 투입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한번 잃고 나면 그냥 영원히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위험 상품이라는 것은 이익이 날 때나 손실이 날 때 규모가 매우 크다. 특히 손실이 날 때 규모가 매우 큽니다. 이익이 날 때는 안전자산보다 조금 높게 줘도 사람들이 투자를 하니까 거기다 조금 높게 주는데 이제 손실이 날 때는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크게 나는 기 때문에 고위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는 상품에 대해서 본인이 100% 이해했다. 그리고 자기가 거시 경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나는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경제적 지식도 없으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같은 세상에는 내년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거다, 후년에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도 이해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